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델라미어의 고트 버터, 염소 버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염소 버터의 경우는 렉틴 유사 카제인 A1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랜트 패러독스 잭의 건드리 박사가 추천하는 버터이지요. 영양 성분을 보시면 일반 버터처럼 14g당 8g의 지방이 들어가 있고요. 재료를 보니까 염소 우유와 소금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네요. 색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성물질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 않아서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우유 마시고 콧물이 증가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의 홀푸드에서 한 개당 9.99불에 구매하였습니다. 버터에서는 일반 양고기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맛은 똑같이 양고기 먹는 맛입니다. 총평을 말하자면 빵이나 다른 것에 발라먹기에는 염소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양의 냄새를 못 견디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하고요. 볶음 요리 같은데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이어트 로그의 초간단 HHF 식재료 리뷰였습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HHF 식재료가 있으면 문의주세요. 제가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거라면 한번 리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